안녕하세요. 공장TV의 송창호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구독 누른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자, 머리로 기억되는 세반이 가슴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싶은 강사 김정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수업을 가면 제 이름을 얘기하면 우리 아버님이 그러세요. 항상 축구를 안 하고 여기에 왔어. 예, 네, 그렇게 요즘에 그 말씀을 제일 많이 듣는데 또 한 어르신은 그러더라고. 북한에 있는 사람은 죽었는데 한국은 살았네. 맞아요. 한국에는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좋고 공기가 좋고 내 마음이 편안하고 북한과 다르죠. 오늘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목소리가 클까 봐. 자,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제가 양푼밥을 먹었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 안방에서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가족님들, 정말로 오늘 밥 맛있었어요. 콩나물에, 머위나물에, 뭐 우리 해물탕에, 진짜 오늘 진수성찬이 아니었나, 오늘 제 생일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오늘 오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비벼서 먹는 그 맛, 한 숟가락씩 나눠서 먹는 그 맛,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함께여서 더 맛있었고 그 마음이 전해져서 맛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밥을 든든하게 먹었으니까 우리 꽃구경 한번 신나게 한번 가볼 거예요. 자, 우리 벚꽃, 자, 벚꽃길 한번 틀어주세요. 남자들은 모든 다 여자의
세월이 흘러도 천년이 흘러도 마르지 않는 꽃 전영어른 사랑의 빗물로 행복의 눈물로 나를 나를 지켜주세요 당신의 사랑 없이는 말라죽는 꽃 나는 당신의 사랑으로 피어나가는 행복한 연꽃 연꽃이에요 연분한 꽃잎은 당신이 떠납니다 그대에게 불이 내리며 백년이 흘러도 천년이 흘러도 마르지 않는 꽃 전영어른 사랑의 빗물로 행복의 눈물로 나를 나를 지켜주세요 당신의 사랑 없이는 말라죽는 꽃 나는 당신의 사랑으로 피어나가는 행복한 연꽃 연꽃이에요 연분한 꽃잎은 당신이 떠납니다 그대에게